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원과 예은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실시 예뻐지게 포인트 한번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는 우선 첫 번째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근데 웬 옆에 강아지가 막 하핀을 막 아주 유진 언니와 비슷한 강아지네요. 맞아. 되게 말랐네 이 강아지. 선이 라인이 유진 언니. 진짜 밥 안 먹었나 봐요. 네, 그러면 언니가 춤 제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그쵸. 네. 첫 번째 춤은요 도둑춤이라고 하고요. 쓸쓸하게 슬금슬금. 아. 슬금슬금하게 도둑처럼 걸어주시면 됩니다. 네.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게 걷고 놀라고 걷고 놀라고. 아니구나 하면 완성이 되는 춤이에요. 네. 프리스타일 클리어. 안녕하세요, 스님. 에키입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저희 도둑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제 이번에는 또 저희가 예뻐지게 후렴구 안무인 도로시 땡깡춤인데요. 일명 그 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언니 저거 봐요. 네? 봐봐요. 웬 강아지죠? 네, 저 너무 티나게 넘어졌죠? 죄송합니다. 강아지의 행실을 봐서는 약간의 승연이 냄새가 좀 나네요. 네, 맞아요. 비글비글스러운데요? 지금 약간 콩팥 출 때부터 약간 수상하죠? 스타일은 되게 저희가 오늘 알려드릴 춤은 말씀드렸다시피 도로시 땡깡춤인데요. 하이힐을 똑똑똑 세 번 이용해서 여러분께 도로시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춤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설명 가볼까요? 네. 일단 발을 똑똑똑 세 번 쳐주시고 나를 원하는 곳에 데려가줘. 앙탈 콕. 반대쪽으로 앙탈 두 번 똑똑똑 해주시고요. 점점 높게 또 예뻐지게 얼굴을 한번 쓸어내려 주시고 스탑 해주시면 도로시 땡깡춤 완성. 완성.
슬금하게. 아니 슬금슬금. 아 슬금슬금. 안녕하세요 수미.